004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라교역입니다. 신라교역의 테마는 참치 수산 구제역 / 광우병이 다 있습니다. 신라교역, 은는 동사는 원양어업 부문, 수산물유통 부문, 철강사업 부문, 농산물중개 부문, 기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원양어업 부문에서는 참치 연승, 횟감용, 참치 선망, 가공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산물 유통 부문에서는 해외 합작법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철강 사업 부문은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을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철강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7년 3월에 설립되어 197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원양어업, 수산물 유통, 스테인리스 등의 철강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원양어업 부문은 참치 연승어업, 횟감용 참치, 과 참치 선망어업, 통조림용 참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치 연승선 9척과 참치 선망선 6척을 보유함. 대시 수산물 유통 부문은 러시아 합작법인이 어획한 명태와 가나 및 키리바시 합작법인에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어가 상승으로 원양어업 부문과 수산물 유통 부문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철강제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 외화 환산 이익 증가로 기타 대손 상각비 발생,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민간 소비 회복과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산물 유통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며 참치 수요 증가와 어가 상승으로 원양어업 부문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7일 기준 장마감 신라교역의 시가총액은 18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라교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00위입니다. 신라교역의 상장 주식수는 1600만 주입니다. 신라교역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라교역의 퍼은 3.5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0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35,9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억 원, 마이너스 49억 원, 16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3번지억 원, 77억 원, 445억 원입니다. 신라교역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15%이고 유보율은 6,788.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2.90이며 전일 대비해서 34.55-1.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7.54이며 전일 대비해서 5.56-0.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의 2022년 11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4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4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교역의 종가는 11,450원이며 주가가 신라교역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의 종가는 11,450원이며 주가가 신라교역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신라교역은 는 거래량 4,53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147주, 키움증권에서 745주, NH투자증권에서 731주, 한국증권에서 45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41주, NH투자증권에서 830주, 대신에서 760주, 한국증권에서 54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8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치 관련주 신라교역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